판다 왔소. 안녕하세요. 예딩 여러분, 부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장소에서 오프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오하우스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쿠바오와 바오 패밀리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곳이 드디어 여러분들께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은 1월 20일 날, 일요일 날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종일 스마트 주석이로 운영이 된다는 점 참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 쿠바오의 이야기와 함께 바오 패밀리 전체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니까요. 아마 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육사들의 일과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팬아트도 제가 직접 먼저 봤는데 아주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아트들이 전시가 될 거라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버벅대 했는데 알아서 맨날 해주시잖아요. 편집아 오늘 만났네. 고맙습니다. 엄마 따라서 모험을 떠납시다. 모험을 떠나요. 실내방 사장 모험을 떠나요. 아니,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엄마 몸무게 재야 돼요. 저 얼른 올라가 주세요. 아주 비몽사몽 하구나 너는. 애기들이 먼저 준비했어. 아이바, 아이바 오늘은 아침에 많이 먹었구나. 응가도 많이 안 하고 128kg가 나왔죠요. 애기들 잘 오늘도 리드해 주세요. 저 허리선 허리가 있어요 우리 애기들.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갈까요? 벽을 짓고 있는 친구가 루이바오고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후이바오입니다. 우리 예쁜이들 모험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모험을 떠나요. 엄마 따라서 쫄랑쫄랑쫄랑. 와와 날아간다 또. 똥땅똥땅똥땅똥땅. 후이! 후이 후이 후이! 루이 어딨어? 루이야! 얼른 나와야지. 루이는 엄마 따라갔는데 루이는 또 어디 갔나. 또 벽복 잡고 열심히 탐구 중인가? 루이 어디 갔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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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른 오세요. 응? 뚱땅뚱땅 따라갔잖아. 후이는 벌써 엄마를 엄마 따라가야지. 에이? 안 되겠군요. 아직 잠이 조금 들겠어. 제가 도와줘야겠어요. 후이구나. 후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루인 어디 갔어? 너 또 나 공격하려고 그러지? 왕 왕 왕. 어? 루이도 왔네. 아유 귀여운 우리 보물들. 어? 슬기로운 도전 빛나는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귀엽구나 우리 후이. 루이도 왔네. 루이 안녕. 욕 욕 욕. 머리 감았어. 아이 귀여워라. 자 우리 인사하자. 판다하송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볼까. 퇴근 전쟁 시즌2가 시작됐어. 어? 언제 이렇게 컸어? 어? 후바오 하나였을 때 생각하고 너네 둘을 안았다가 깜짝 놀랐어 무게가. 응?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 열어주고 올게요. 요! 언니 데리고 왔다. 자 언니 데리고 왔다요. 자 후바오기 데리고 왔어. 후바오기 이따가 한번 씹어봐. 후바오기 아쪼! 이게 뭐냐? 아쪼! 이거 무엇이냐면 너네들 바깥에 새로운 수건이다! 어? 이걸 깨끗하게 닦아줄 거야. 알았지? 후이구나 후이! 후이! 깨끗하게 닦아줄게! 아이고 마음 큰게 이제 필요해서 마음 큰거 만났어.
너무 잘 됐네. 그러니까 지장이 이렇게 큰 걸 따가지고 이 자식들. 목욕시간이다. 송강호 아무자는 목욕시간. 밖에서 오늘 뭘 했길래 정수리는 새까만 걸 때를 묻히고 들어왔냐. 지워지도 않고 하루종일 나무에다 막 비비적이지. 젖은 나무에다 무늬를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뭐. 너무 이마에 하얀 털들이 매력이 없었어? 뭔가 매력 포인트가 필요했어? 뭐 뭐든 하니까 특별한 판다가 된 것 같긴 하다. 내일 아침에 나올 때까지 음악방에 흔적 다 지워놔. 난 마음에 안 들어. 알았지? 이게 뭐야 이게. 예쁜 이마에, 하얀 이마에 때짜공 마냥 응? 꼬질꼬질해 보이잖아. 그냥 귀엽네요. 꼭 지워놔 내일 아침까지. 아 손님 분유 배달하고 잠들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서 드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이봐오, 잠들었죠. 기다리다가. 배달기사가 너무 늦게 왔네요, 제가. 다음부터 빨리빨리 다닐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저 뒤에 손님은 어떤 생각이 없으신가? 얼른 오세요. 어, 오시네요. 냄새를 맡으셨군요. 너무 좋네요. 너도 딱 걸렸어. 너 이제 어떻게 내려올 거야? 너 그러다 뚱 떨어진다. 잘 내려오셔. 어떻게 내려오려고 너 거기를 더 올라간다고? 어허. 거기 푸바 언니가 고구마 만들러 올라가는 장소인데 너 내려오는 길을 알아? 어떻게 내려오려고 그래? 엄마가 도와줄 거야? 안 그럴걸? 엄마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 할걸? 응? 스스로 할 수 있길 바랄 거야. 스스로 잘 찾아서 내려와요. 올라갔던 길로보다 거기서는 아마 발이 안 닿을 거예요. 도움 필요하면 이따 송바 부르시고요. 오이바 옆에 그 철봉 잡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되겠네. 오이바 아이고 이제 못 가는 데가 있구나. 잘했다 잘했어. 옳지. 길을 잘 찾아볼게요. 기대됩니다. 과연 어떻게 내려오실지. 아이고 더 올라가. 더 올라가겠다고. 큰 코 다친 단어 그러다. 후이바는 이미 큰 코 다쳤었다. 옳지 잘했어. 이제 내려와. 내려오면 돼. 옳지. 아이고 잘하네. 옳지 옳지 옳지. 쭉. 아 너 내려오는 방법을 잘 터득하고 있구나. 잘했어요. 엄마랑 대나무 먹어요 이제. 루이 잘했어. 잘 내려와서 엄마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미끄럼틀에서 잤어? 새로 만든 미끄럼틀 어때? 좀 더 널찍하니 좋지? 꿈쩍 자다가 어?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손철이 뭐야? 얼른 와.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서 자.
집에 가면 맛있는 워터 줄게요. 워터 먹고 신선한 대나무 먹고 꿈나라로 또 여행을 떠납시다. 일어났어요. 뚱빵씨 무거운 몸을 일으켜봐요. 일으켜보세요. 오늘은 미끄럼틀에서 잘 거야. 어? 얼른 가자. 뚱빵아 고만 집에 갑시다. 우리 얼른 집에 가요. 일어나요. 공이 됐네. 이렇게 덩글덩글해졌어. 푸바오 얼른 오세요. 가게 가자. 푸바 하나 둘. 뭐 이게 땡그랑 동그랑 땡. 느리적. 우우. 이제 미끄럼 타는 것도 힘들구나. 너 너무 뚱빵해졌구나. 잔디장판 어때? 촉감이 잔디장판 사부작 살포시 밟는 느낌이 어때요? 완전 좋지요? 내일 또 나오자. 뚱빵이 안녕. 뚱빵 아이바오. 아기들이 신나게 놀고 쉘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줬어요. 먹을 걸 좀 양쪽 위쪽 저쪽 풍족하게 주고 아이들하고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엄마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을 또 좀 더 늘려줬더니 아이들 잘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아이바오 그거 먹고 먼저 들어가 있으면 거기 잘 정리하고 애기들 데려다 줄게. 우리 꼬맹이들이 오늘은 밖에서 잠들어 버렸네. 꿈나라에 빠져 있다는 숨소리입니다. 안녕. 잘 자고 있냐 꼬맹아. 안녕. 깊이 잠들었구나 애녀석들. 꼬맹이들 일어나 이제. 아니 일어나지 마. 그대로 엄마 옆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꼬맹이들. 아이 털 발뭉탱이 귀여워. 애녀석들 잘 잤어요. 물바오 잘 잤어요. 후이바오 데려올게요. 더 잘 거야. 들어갈 건데. 루이바오는 그냥 더 잠들어 버릴 거고. 아유 후이바오는 저 자리가 좋구나. 자러 골로 가야 돼?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후이바오는 저기서 자고 싶은가 봐요. 거기서 잘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루이 먼저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또 나올게. 알았지? 좀 기다려. 잠 깨면서 조금 눈 감고 기다려요. 후이바오 알았죠? 그 사이에 낑겨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루이바오는 아주 잠에 취해 있네요. 아무래도 루이바오 너 먼저 들어가야겠어. 이 털발 멍탱아. 아이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길래 발톱이 그냥 아이고 깨질 꼬치꼬치 해졌네. 맞아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아야 날카로운 발톱도 더 단단해지고 잘 갈리는 거야. 손질이 잘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손질이 되는 거야. 잘했어 루이바오. 듣고 있냐? 엄마한테 먼저 가자. 루이 먼저.
네, 여기는 파워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뚱빵이 썼던 인큐베이터도 있고요. 진통의 순간이군요, 우리 아이버. 와, 여기들은 사업자들의 공간이네요. 우리 오마오님 책상이 더 제일 반갑네요. 이거 제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오마오 있나봐. 뚱빵이 좀 앉아봐 하면서 제가 찍어줬어요. 여기는 저희 책상이네요. 미니치먼트만 하는 줄 알겠어요. 미니치먼트. 우리 강바오님 책상. 이야, 토끼풀화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면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뚱시솔 아주 뿌듯합니다. 자, 대나무 안경. 정말 구현을 잘했군요. 이거 진짜 워터 같아요. 이거 급비인데 워터 만들기. 댁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이 많아지겠네요 이제. 와, 여기가 감동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에게. 와우, 팬 아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의 작품들을, 바오패밀리 팬분들이 이렇게 많고 정성 가득한 작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푸바오라 파오들이 제가 잘 전달해야겠죠? 아마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속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게 잘 전달되는 마음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 너무 귀여워요, 우리 뚱빵이. 아이고,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우리 뚱빵이. 또 감동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 감성 벤치요. 푸바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대나무 먹어야지. 근데 뭐가 좀 부족하다. 그치? 그래서 내가 올라왔지롱. 넌 이걸 쓰고 있어야지. 온전한 뚱빵이가 되는 거거든. 자, 뚱빵이 완성. 사이즈 어떻게 이렇게 맞춤이 딱 맞췄지? 역시 대단.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니셜이 있어야 되는데 없길래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요랬던 감성 배치가 요랬다가 요랬됐습니다. 와우, 이제 감성 배치가 완성됐군요. 좋습니다. 따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공간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바오와 푸바오가 장화에 매달리는 그런 느낌과 옆에 있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력이네요.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니.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대단합니다. 이번 판다마송에 나와도 되는 거죠? 동의 구했습니다. 와, 멋지네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바로 파워하우스로 오세요!